안녕하세요. 화곡일일적정을 맡고 있는 신정희 권사입니다. 구역장 권설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앱에서 6장 18절에 24 기도란 말씀을 주셨는데, 24 기도라는 것은 나의 삶의 영적 자세의 상대가 하나님 향하고 있고 이미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며, 24 해야 하는 이유는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24시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성전삼아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집사기도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사가 되어지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자신의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과 부실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씩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영적 누적의 원리에서 더 이상 나이 영적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온이라는 축복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중인의 자리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희 지역은 어린 냅년트부터 연세드신 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 일대일 대면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는 오후에 함께 줌구역 예배로 환경 등에 맞게 인도받으면서 고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 목사님이 지역 신방 하시면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6절 7절 미션 실행라란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스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먼저 보는 지역으로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늘려지며 전도가 되어지는 지역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나의 문제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향하여 기뻐히 찬양하며 하나님 향하여 기뻐히 그려 부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원당 강단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사모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현장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 어, 이전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 오늘은 그이 구역 이 사역자 조장 모임이 아마 <laughs> 얘기되어지는 부분 중한 가지가 이제 어 이렇게 우리 대교골로도 하지만 어 우리 좀 대교장들이 여덟 어 개대교구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분한 한 분들이 이렇게 좀 강의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 또또 뭐또 이제 은원을 통해서 되,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이제 대교장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분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구여공간은좀 접어두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1십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얼굴은 악인을 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어, 하나님의 관심, 뭐 하나님의 관심, 내지는 뭐 시선, 그죠?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죠. 눈이죠, 그렇죠? 눈, 어, 마음일 수도 있고, 어, 뭐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어, 3장 12절. 여기에 우리 좀 시선이 좀 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목표와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게 아, 237, 5촌 아, 어, 종족, 보구마, 그죠? 이건 정확합니다. 이걸 어, 보고 이제 세계 보고 마 그러니까 전도, 성교.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어, 시선이고, 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속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언에는 어, 237, 이237 오천종족과 함께 헌당, 헌당 어, 이 부분 놓고 이제 계속 어, 응답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포스트 어, 무버 이 부분 놓고 좀 여러분 기도를 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메시지 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 수요 예배 하거든요. 그때 좀더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교구도 이 부분에 좀 많이 이 응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믿음으로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 집 사람이 그 차를 초반에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오다가 약간 이렇게 문짝 이렇게 는데 그게 뭐 보험 처리 안 하고 하니까 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1만 원. 아, 근데 아깝더라고 진짜. 그0만 원이면 포스무 두고 잔데 그죠? 그래서 물질이 나가지 않고 들어오도록기도 하셔야 돼요. 들어오면 입만에 포켓 하지 마시고 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여러분 4월 달부터는 아, 이제 목사님께서 금요철하라든가 주일날 그, 아, 메시지가 아, 현장 그죠? 현장 변화에 이렇게 뭐 주도자, 어, 뭐 주역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저도 이제 그몇 주에 걸쳐서 어, 지역 구역 지교회이 순회를 했거든요. 예, 순회를 했는데 뭐 어떤 전사님은 이렇게 순회하고 나서 아. 여러,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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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은 좀 다락방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발기도 제목을 발견했다고 하시고 어, 그러니까 개인 다락방도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 구역도 좀 이렇게 순회를 좀 해야 되겠구나 순회에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 가지게 되셨고 또 제가 보니까 지역장님들이 같은 평신도고 또 나이 연령 여러 가지 가 있다 보니까 지역장하면서 자기 구역은 인도하는데 자기 지역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에서는 이렇게 인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안 되면 전산인구를 대동해서 그 지역장이 다른 구역도 한 번씩 순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사도행전 2장4 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힘 쓰더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 포롬이나 말씀 포럼. 그리고 기도. 46절, 47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전도에 대한 응답들이. 그래서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항상 심썼다르거든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에 이걸 이걸 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제가 이제 그 여러분 들었겠지만 2020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 집중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그뭐 앞으로는 이 부분 현장 이 전도 이 부분에 좀더 어, 기도를 해야겠다. 되 그리고 우리 본교의 캠프 팀도 아마 이쯤 이렇게 이미 현장 분석을 해달라고 관계라든가 들어갈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분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연합으로 같이 캠프하자 이렇게. 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변화의 주도자라는이말속에는 한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예, 그리기 위해서 구역이 말씀, 기도, 전도 이3포로미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번 주 말씀 같은 경우는 변형 대신 예수님 얘기하면서 오직 복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뭐 베드로처럼 여기가 조사 하니 초막 셋을 지어서 뭐 엘리야, 모세, 뭐 예수님 같이 그게 아니라 살리는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 복음 전해야지 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이제 또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시선은 눈은 이237 5천 종족 이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시선이거든요. 물론 현장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남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시선이 머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의인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신 그리고 이 부분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그 했잖아요 의인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그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입니다, 현장. 다시 말하면, 영혼. 이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고,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점 있습니다. 2, 3, 7. 오천 종족 보고 막 가끔 저는 조현태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전화를 하셔요 가끔씩 이제 코로나 되니까 한국에 더못 오니까 어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도 통화했는데 그 태국 그 방콕 예원교회도 이렇게 중직자를 몇분 세우려고는 하 같더라고요 중직자 장로님도 세우고 또 신학교 졸업생도 나오고 아 그러니까 이제 태국 방콕에도 이렇게 그런 종직자도 세우고 신학생도 나오고 그런 임직식도 해야되고또 현장도 있고 그러니까 아, 캠프를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안 되면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백신 맞은 사람을 검증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가면 그 나라 조약을 해서 이제 그 나라에서 받는 거 하면 격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소수로 아니면 내년이든 내년이든 이제 뭐 후반기든간에. 받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2375촌 종족 보고마 전도 선교 이 일로 해서 본당 교회가 세워지는 이 퍼스트 무브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퍼스트 무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수요일 날 다시 좀 얘기를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결국은... 복음으로 행복해져요. 복음으로. 복음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복음 누림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뭐가요? 새롭다는 것이요. 새롭다. 이게 시브리스 4장 1 6절이라든가 이사야 40장 30절을 보면 여와를 호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어고 우리 겉사람 후편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리잖아요. 이게 복음 누리는 자의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에 생명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우리에게 이 2, 3절 복음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어 복음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내면 속에 그 행복이란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이 마음 중심 속에 이 중심 속에 정말 이렇게 새로지기를 원해 새로지기를 어느 정도냐 우리는 이 속에서 새롭다는 말은 치유자을 치유. 날마다 치유되기를 원해요. 자신을 발견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성격이 막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막 이게 막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이렇게 누구 만나고 오고 요번에도 이제 이게 몇년 만에 전에 사귀었던 우리 그 같이 사귀었던 전사님 이제 두분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고 차한잔 이렇게 식사하고 차한잔 이렇게 오래를 마셨는데 집에 돌아와 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죠? 늘 혼자 있다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아유 내가 좀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오버한 것도 있구나. 아니 난 체질이 그렇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내가 점잖잖아요. 점차 점잖는데 이제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나도 모르게 이제 뭐 장난치고 이제 막막 막 말이 이제 막, 이제 막 이제 막 나오죠. 여러분 있을 때는 그래도 순환되거나참 참어서 얘기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집에 가면 아이들하고 막 장난치다 보면 이게 뭐그 순환되지 않는 언어들이 참 많아.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거기서 버릇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찔렸어 오늘도 아침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게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그 생각, 마음, 말, 행동들이 있거든요. 이걸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 이렇게 갱신해들, 여러분들. 이게 자꾸 발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1 0절 말씀에서 보면. 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히브리서 3장에다 보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이사의 61장에다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번명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치유된다는 치유되어져야 돼요. 이게 뭐로 바뀌냐면, 나중에 치유된다는 증거가 감사를 바뀌게 되거든요. 감사,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하유집회 지난 달에 들으면서 감사에 대한 집중을 얘기하는데. 내가 감사를 너무 안 했구나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시는 게 감사인데 그래서 감사한걸 많이 안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감사를 했어요. 감사 이렇게 헌금을 했거든요. 치유 되는 날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치유 받고 있는가 왜냐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 18절인가요 보면 아, 28절 28절 보면 2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그 얘기 쭉 나와요. 그 여기 여기나 보면 얼마나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지 뭐 쓸개란 얘기도 다 나오고요. 그 예레미야가 해보면 그리고 아예 그 고통 중에서 길을 열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둬서 달 정도로 굉장히 예레미야가가, 예레미야가 예레미아가 그 이스라엘을 목격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갔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극한 절망의 상황 속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 애가 이제 한2 0 20절 이후로 보면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낙심되어지고 소망이 없는데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올라오는데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주의 인자심과 인자와 금률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극률이 오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생긴다면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극률과 인자심이 예미이가 3장의 20절 그 이후로 보면 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예림이가 새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 마음이 그것을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다 이렇게 되어있잖아 진멸되지 않는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얘기를 새롭다, 그러니까 새롭게 예레미야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축복이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개인적으로 2019년도에 이런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정말 갈등이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보이지 않는 이런 터널, 어두운 터널 같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이 우리 여호와께서는 의를 향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정말 새로운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새 은혜가 그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도 이게,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샘솟듯 하는 기쁨.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사를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의무적인 명령도 있죠. 항상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24시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죄와 사단과 저주와 관계없이 나는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진짜 누린다면 남이 알수 없는 늘 새로운 은혜와 날마다 치유되어지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 해요 늘을 보면 여러분 이게 그 이게 말이게 출발선이라고 이게 이게 말이야 출발선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출발할 때이 이제 이 생각과 어떤 이 관점과 어그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사역이든 그 사람의 어떤 그그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해서 얘기하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긍정으로 시작해요 아 긍정 아저 목사님 저 전사님 아 저런 부분이 참 괜찮더라. 아저 집사님 참 저런 부분이 괜찮아. 아, 물론 좀 쌀쌀 맞은 것도 있고, 아, 물론 시간 안 지키는 것도 있고, 아, 물론 말이 많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참 복음 중심이고, 아, 뭔가 이렇게 또뭐 현장 중심이고,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 이게 먼저 긍정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이 우선 속에서 이 사람을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고 관계를 맺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 그래. 저 목사님은 저런 부, 부분이 부족하지만 아, 저런 부분이 있어. 저런 부분이 있어. 이게 관 이걸로 우선이 되어지고 관계로 가면 이게 이제 어 정말 이렇게 좋은 관점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진행한 게 부정으로 시작해 부정. 쉽게 얘기하면 아, 저, 저분 사역 참 잘한다 이러면은 아니 뭐잘역는 잘하지. 집은 막 집은 막 이상해 놓고, 말이야. 남들 엄청 하고, 막 엄착하고, 아유, 저, 아유, 저기 무슨 사역을 잘해요. 이렇게 시작한다니까. 또 어떤 경우는 아유, 저분은 참 남편한테 잘하고, 참 생활력도 있고, 참 괜찮아, 이러는데, 아유, 그러면 잘하지만 명장인 건아니지 도통 아무한 감이야. 그리고 막 모임도 하나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도 안되고 육신적으로만 돼 있어. 물론 바긴 많은데. 뭔가 이렇게 좀대우질 것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게 복음이 관점 아닌가요? 이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돼야 돼다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 버리면요, 예수님 우리를 평가해 버리면요, <laughs> 자격이 없어요. 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좀 누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삼십팔절에도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또 다시 말하면 동전의 양면 양면처럼 결혼이 먼저는 닭이 닭이 먼저는 그러면서 동 양면처럼 이 새롭고 치유되어지고 뭔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내면 깊은 속에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 가만히 고요히 생각하니까 평안이 확 올려고, 행복이 몰려오면서참 감사가 올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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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상처가 있거나 또 아니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거나 우리가 어떤 운명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면 누를수록 우리 의 근본을 누리면 누를수록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어제 그, 그 보니까 여러분, 학, 그, 여러분 자녀가 이거 못 누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건 끝이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의인에게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 것, 그죠? 개인화, 복음화. 또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이석에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의인에게 향하여 있고 눈은 시선을 항상 거기 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귀는 그러면서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무슨 내용을 하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여기에 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 우리를 악한 어,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또 이름을 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 당연히 이 기도 속에는 237. 오촌정족, 보구마, 이 기도 속에는 나의 삶이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가 그래서 그게 한나 아닙니까? 한나. 두 번째, 대, 대표적으로 한나 아닙니까? 한나.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물론 자녀 때문에 기도했지만 머리를 바꿔 기도하던 했는데 엘리자상에 볼 때는 술 취한 여자처럼 막 간절하게 아, 기도하니까 이제 내가 어제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했거든요. 마음이 요즘 찡해요. 찡형이 뭐냐면은 찬양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하니까 찬양도 안 하시지.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스크 쓰고 기도하니까 원래 우리 다락방 묵상을 많이 하니까 뭐 아무 말도 없지. 그냥 혼자 이렇게 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미쳤다 그럴까봐 또몇명안 돼요 새벽에 온다는 사람 몇명안 돼요 진짜 물론 이투로 보르겠지만그부분들할것 같아 주위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내가 주위에 있으면 좀 나오겠어요 가끔씩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소리들 소리 질러서 한번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원단 메시지가 내 입을 크게 말르잖아 물론 믿음의 입이 기도의 입, 영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소리내서 기도할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쳤다 그럴까봐 한다가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담고 계시거든요. 그대로 응답을 되게 돼 있어. 하나님 바르게 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기도는 그 기도거든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 집 사내 형이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이렇게 가끔 그 내가 설교를 하거나 유, 이제 그래도 정면 모니터로 볼 때는 좀 드래요. 생방을볼때이 모니터 지금 모니터 보고 있거든요. 좀드한데 유튜브로서 나내 모습을 보면 내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당황해. 어, 내가 저렇게 모습이 이렇게 나이 들어 보느냐? 이렇게 당황하거든가안 보려 고 그래. 그래서. 근데 우리 사내 형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자기는 이렇게 나이 먹거 간다는 것이 행복하고 좋대요 여유도 있고 자기는 죽었다깨어나도 젊은 시절을 가고 싶지 않대요.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애가 네명 다시 키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못 <laughs> 뭐 키우죠. <laughs> 그렇잖아요. 네명못 뭐 키우죠.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집 사람은 뭐 아가씨 결혼 안 하려고 그랬다는데 안 했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만나겠어요? 물론 나 만나서 고생도 했지만. 그 비밀은 얘기 안 하겠어. 요왜결혼안하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이 좋대요. 지금이 그리고 행복하고 여유가 있대요. 근데 저는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고민하는 게좀 뭔가 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많이한80% 해결이 되는데, 나이 먹을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요. 자꾸 나이 먹으면 이 체질들이 많이 너무 드러나. 나이 들수록 아, 난 전도가 행복하다. 아, 난 복음이 너무 좋아. 나는 막 걷지도 못하지만 마음이 너무 천국이야 그래서 정말 복음이 누려져 인생이 참 행복해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 쭈글쭈글하고 뭐 생로병생 다 걸려있는 느낌이 드니까 괜히 내가 어떤 영적문제 드러날까봐 정신문제 마음 육신문제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내가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젊으면 그제도 팍팍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답을 냈어요 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의 제자에게 지금 여러분 과거에도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완전 복음 체질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을 새롭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소망 가운데 복음을 확실히 드리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어떤 메시를 지 듣든간에 그게 여러분 그게 뭔가면 여러분 집중하니까 집중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뭐 어느 대교구는 집중하더라고요. 인만육개 같은 경우도 집중 벌써 두 번째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전세 사람들 집중하고 다른 방법 없이 그냥 해도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4사시 내용은 뭡니까? 당연히 강단 말씀이죠. 강단, 강단과 또 본부 말씀 흐름. 강단이 말씀, 강단 말씀이라는 말씀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의 어, 본질을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내가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미션과 걸어가야 될 방향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변형됐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다 해같이 빛난다 물론 종말 이후에 하나님은 날아가서 누려야 될 신적인 본체이시지만 그러면서도 목사님 말씀 중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를 도 만났듯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를 도 만났듯이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이 복음을 더 체험하게 되어지면 더 체험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음을 더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런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분명히 뭐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흐름 속에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응답을 하세요 응답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할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누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헌신을 위해서 미션이죠. 그리고 정말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이 현장의 마음이 있어요. 뭐에 있다고요? 현장에. 제가 그 찬양 중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들리나 모르겠어요. 들리나요?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이말이 무슨 말이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은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두신 곳이 있으니까. 마음이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신 영혼이라는 거죠. 어제 그 이렇게 그피리스첩에서 요즘 하 학폭 중에서 이제 그 운동 선수들 폭력, 과거에 폭력했던 부분들이 많이 문제시되잖아요. 이번에도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초등학교 때뭐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야구 선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학교에서 대개 폭력을 당했을 운동 선수들끼리 엄청 당했는데 이제 그걸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된 거죠. 1년 동안 당했는데 아, 정말 잔인하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 아쁜 놈들이요. 물론 창승의잠정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 알려졌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눈물을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가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거 처음 봤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 친구가 좀 시간이 좀 지났겠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이 고통 당했던 걸 생각하니까 눈물 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불신 영혼에게 당연히 가, 마음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믿는 신자가 이사야 그 61장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슬픈 배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여러분 믿는 우리 신자가 상한 영혼 자체에 치유되지 않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아주 제곧 전도사 때 같아요. 전도사 우리 교회 전도사 할때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허준은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그 그게 명의 유이태라고 있잖아요. 유이태 그죠? 유이태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도 의사예요. 그 허준에 보면 근데 이 아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또 이게 양반 가문이고 허준은 양반 가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은 지금 말하면 정상적인. 의가 돼 나온 거죠 이 의술을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선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녀에게 당연히 의술을 의술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의술을. 근데 이게 이 유이태가 이길 허준에게, 이 호준에게 양반 가문도 아닌데 호준에게 의술을 물려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유이태 아버지에게 찾아와 가지고 막사뜨질하면서 아,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이 의술을 나에게 물려줘야지 왜. 선비도 아닌 저에게 물려주나 그럴 때유이태가딱 얘기를 해요. 짜자잔, 너는 의사로서의 의사 의사로서의 그냥 치유 기술만 얘기하고 의사로서의 기술만 얘기하지만 이 허주는 백성이 가난하든 부자든 상처가 많이 나서 막 피가 뭘뭐 흐르든 고름이 흐르든 너는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너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이허주는그 피고름을 입으로 짜내기도 하고 전염될 걸 알면서도 그걸 만지고 너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 침의 마음 자체가 틀려 먹었다래. 마음 자체가 마음 자체가 틀려 먹었다래. 네 마음 자체가 틀려. 네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뭐 지금 우리 다락방서하면 아무리 안 달지라도 네 신명 상태가 그 허준처럼 가난해도 차별하지 않고 병이 심해가지고 막 고름이 짜도 그거 하지 않고 근데 이거 보면 찔리더라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 전문사역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중독사역이든 뭐 치유사역하는 분들 저는, 저는 이렇게 큰형한테 하도 뒤어가지고요 이게 막술 막뭐 중독자들이 계속 전화 온다 안 받아요 저는 알거든요 술 먹고 전부다넋 넋들이 넋들이 그다음에 지금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말씀 므로 먹이야. 마음이 변해져. 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중독 사역하는 분들은 아니 전문 사역하는 분들은 아안 걸쳐요. 그래서 여러분 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누려서 흑암에 로마서 15장 20절 안에서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복음 누리길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이 기도는 우리 자세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싶어요. 그대로 그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부신자도 생각한 대로 된다는데, 뭐 당연히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과거 속에 오늘, 오늘 속에서 미래가 있다는 말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을 수없이 다녀보지 않고, 어느 날 나는 현장 간다.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성도로서, 지역 성도를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혼자 어떻게 현장을 볼고 있고, 혼자 어떻게 마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저가 하나 생각이 뭐냐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때, 그때 아주 이렇게 감명깊게 본 적이 있어. 요아 나는 저래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9절, 36절에서 39절 말씀처럼. 구장.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되 그래서 옛날 찬양이잖아요.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그찬양있잖아요 주의 사랑전하자를잖아요 나이 먹어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년을 그러니까 경인 6년 강복 4년, 10년을 외곽 지역에서 큰 외곽은 아닙니다. 저뭐 저쪽 강남처럼 그런 니지만 10년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그리고 이 가까운데 최근에 왔죠, 몇년 전에. 캠프도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2019년에 저희를 금휼력에서 발판의 기회를 집중시킴을 줬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살다 끝나면 이제 놀자 놀아 놀아. 아유 뭐살다 끝나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그르 일은 없겠지만 <laughs>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눈물이 고인 곳에.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옵니까? 여러분 사역자 위해서 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같이 옵니까? 내 자녀를 울면서 다른 자녀서 안 울어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사역자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마음 아픔이 있으면 다른 가정에 마음 아픈 거 보고 안 울어요? 그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역자의 자세예요. 말만 뻔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할 겁니까? 가끔 저도 그렇지만요. 가끔 우리 기존에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요. 물론 이제 스타일도 있겠지만. 잘해요 설계들 그냥 번지르하게 그냥 근데 어쩔 때는 또 어설프게 하는 분 중에 말한 마디가 심금을 울릴 때가 있다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권, 원해요 난 이거를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 호성이 만나서 호성이 호성이 만나서 참 나는 호성이 만나가지고 저기 인도네시아 우리 김홍미 선교사님 그 평신도 선교사님 자녀 이렇게 그러니까 정인성 목사 그 호성이 동생, 그 초등학교 때그 인도네시아 간 거거든요. 그 고생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렘 너는 남문자구나, 너는 남길자구나, 너는 그릇토기구나하는걸 이해 이해하게, 이해하게 됐다니까. 그리고 김용희 권사생님이시잖아요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전도 성격 모르면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사실은 저주다를 저주는 많이 말간 그 정도로 비참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눈물을 안 다니까요. 홀로 있을 때그 힘들어하는 막이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 삼7 장에 보면 쭉 나오 삼사 장에 나오죠. 너희들만 배부르고 이 사람을 흩어지고 찢기고 상했는데 어 그래서 우리 전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찢기고 상하고 늑대에게 이리에게 몰려다니는데 너희들만 배부르고 그들을 찾지 않고 상처나 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데 너는 안 가고 있냐?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행히 그래, 저는 이게 이번에 한3주가4주 이렇게 지역 지교회에 순회하면서요, 대개운이 받았어요. 어. 눈물 있는 곳에.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에게 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이니 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락방 가야 돼. 다락방 해야 돼. 다락방.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나의 어두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도록. 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도록.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여러분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탁, 어,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100%저 자신에 대해서 싫어했거든요 어, 자신감도 없었고. 그런데 스바라 3장 심절 말씀처럼 참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참. 아니 우리 목사님이 지구상에서 본인이 최고 축복받았고 하나님 본인을 최고 사랑한다는 말에 참 동의도 하지만 참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봐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여정이에요.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한번 주어진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복음에 메시지 듣는 것을 올인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냥. 그럼 여러분 인생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 그냥 촥 보고 보장되어 있어. 그리고 현장에 여러분 현장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뜻대로 결론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를 누리고 이제 홀로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우리 대교구는 모든 만남 모든 사람 모든 만남이 사람에 똑같지만 모든 일 뭐로 관계를 전도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 대교구는그그 그 유튜브로 아야 이제 줌으로 초청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관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전도문열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고 여러분의 한번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도록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남기도록 지금도 인도하셨고 미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